그 평면이 안 좋죠.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선생입니다.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우리 반에서 이제 그 보조 강사로 일을 하고 계신 현직 건대 산디 몇 학년이죠? 저 이제 내년에 4학년입니다. 아, 내년 4학년. 아주 필드에서 계신 분인데,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그곳. 그곳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신지? 내년에 졸업 앞두고 있어가지고 걱정도 많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아, 그런 거 말고. 건대 다니는 소감이 어떠냐고요? 건대 소감 말하기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아, 좀 이제 너무 익숙하다? 네, 좀 내가 왜 그렇게까지 그곳에 가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나? 약간 좀뭐좀 희망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아뭐 호수 뭐 이런 거. 뭐. 아무튼 뭐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우리 반에서 일하고 계신데, 건대 산디과 재학 중인 그 학생의 시선에서 이 그림 과연 옳은 그림인가? 평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주고 되받는 형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제 질문을 한 번씩 이렇게 던져보시죠. 아, 그림에 대한 질문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스폰지잖아요, 이게? 약간 위쪽 보면은 좀 비슷한 크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왜 비슷한 크기로 했느냐? 네, 약간. 사실 이게 4시간 맞춰서 한 거라서, 아, 4시간. 조금 신경 못쓴건좀 있어요. 올바른 지적이라고 좀 여겨지는데, 좀 내려야겠죠? 이거 왼쪽에 있는 게좀 내려가고, 약간 좀더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아주 받아들이겠습니다. 또뭐 다른 질문 있으신지. 이 몸통이랑 이 주둥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약간 몸통이 잘리면서 그냥 주둥이가 앞부분이 부각이 돼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다 보여주는 건 의도적이었는지 궁금해요. 이거에 대한 의도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 분해되는 형태를 다 보여주고 싶었다. 뭐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는데 좀 거슬리나요? 약간 신경을 써서 보게 되면은 그냥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수 있는데. 아, 그러면 됐습니다. 아, 네. 왜냐면 이제 평가는 지나가면서 그쵸, 그쵸. 뭐 장당 한 0.5초? 그죠? 예. 네. 그 정도는 이제 무난한 걸로. 아, 저또 다른 디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예. 네. 평면으로 들어간 아, 꼬무라기 평면. 같은 아, 경우에, 평면. 이게 약간 은근히 시강인 것 같거든요. 아, 평면이라서. 네. 아,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평면이 안 좋죠. 아, 그래요? 너무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는데 시각 디자인과는 또 평면 문제도 나오기도 하던데 좋게 포장을 하자면 다 입체로 보여줬고 이제 다른 시점을 보여줬으니까 한번 사이드 뷰로 한번 싹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좀 귀찮아서 그랬다. 아. 근데 이제 우연히 오히려 좋은 게 됐다. 뭐 그런 거죠. 오히려 예. 좋아. 아, 뭐, 사실 뭐, 배경 쪽에서는 가능하지, 뭐, 그쵸, 그쵸. 주제부에서 하면은 이제 몰매 맞아야죠. 예. 또 뭐, 질문이 더 있으신지. 보면서 또든 생각은, 네. 이게 호루라기가 주제부에 있는 이 네네. 포인트 호루라기가 네. 굳이 뒤를 돌아서 있는 게 네. 저 같았으면 앞을 봤을 것 그래도 같다? 이게 제일 저는 베스트 컷이 아닐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이 분무기 입부분이랑 비슷한 느낌이 날까봐 이렇게 마주보는 걸로 하셨는지. 맞는데요? 일부러 마주보는 것처럼. 예, 그쵸, 뭐. 아무래도 분무기가 나는 좀 제일 좋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배치를 또 했고, 또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물을 쏘니까 이 물을 이렇게 이 형태로 받아주는 게좀 괜찮지 않나. 이런 실루엣을 만드는 게좀 안정감이 있는 주조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또 이게 오히려 또 이렇게 하니까 이 스펀지와 이 호루라기의 조화가 생겼다. 뭐좀 억지스럽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뭐 괜찮은 거죠? 네네네. 예.
아, 또 뭐 있으신지요? 아, 지금까지는 다 납득이 됐는지. 네네네. 꽤 많네요, 좀. 또 뭐, 아, 또 이런 질문 좀 들은 게 있어요. 여기 화이트가 일장기 같다고. 그래갖고 좀, 제가 좀 굉장한 애국자인데, 아,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이트 찍는 방법을 바꿔야 되나. 별론가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적인 것 같아요. 그분의 이걸... 사상이 좀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많이 예민하신 게 아닌가. 아, 너무 PC로 가는 게 아닌가, 그죠? 아, 괜찮아 보이는데 일장기로 봤다는 게 나 좀 가슴 아프더라고. 네. 여기도 좀 거슬렸을 수 있겠네요. 아, 그쵸.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뭐, 또 뭐, 뭐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한번 또 들어와 보시죠. 저 같으면, 파란색만 밸런스를 봤을 때 네. 이렇게 주제부랑 위쪽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거 보면은 이 아래쪽에도 파란색이 하나 정도 받쳐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거 제가 수용합니다. 여기 하나 근경에 여기가 이제 파란색 되면은 아 이건 좋을 것 같네. 이거는 제가 또 놓쳐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하나만 더 받을게요. 하나만 더. 네, 너무 깔 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펀지랑 이제 물을 뿌릴 수 있는 기능의 물건이 나왔으니까 뭔가 스펀지가 또 물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서 약간 물방울이 좀 맺혀 있다든지 그런 묘사가 또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좀 그거를 좀 생각을 안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소재가 분무기랑 스펀지만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호루라기라는 논설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연출 요소가 많으면 아 지금 배치도 사실 전 좀 산만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좀 더 산만하지 않았을까. 그쵸, 그쵸.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 사실 저는 요거 딜이 들어올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아, 이 묘사요? 요거 곁돌 묘사. 아, 이게 좀 이유가 있나요? 사실 여기는 뭐 그럴싸해요. 근데 이제 커지니까 이것도 커지는 건데 애들이 너무 이 묘사에 집착을 너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집착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눈 감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렸는데 좀 이렇게 돼버렸어. 아트를 하셨네요. 네, 그쵸. 근데 뭐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으니까 묘사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보면 아예 안 그랬어요. 그죠? 네네. 이런 것도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좀 잘 넘어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디스를 받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좀 춤 좀 추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번 저기 유입을 좀 통해서 하면 또 좋으니까 또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하고. 아,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다음번에 또 등장 한번 해주시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같이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그림으로 뭐 다음번에는 뭐 제가 뭐 뭐 재영수의 이씨 시절 그림을 뭐 주장창 깐다든가. 아, 너무 많아가지고 제 그림이 아무튼 예, 뭐 그런 거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뒤로 이어지는 요 채색 과정 그 재밌게 봐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